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아, 네. 맛있게 먹었고 선수들도 맛있게 먹은 이후에 스킬 트레이닝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전주 KCC 이지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병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윤성, 정우찬, 윤재민, 김명현, 박하, 서현호, 임태준, 이하준, 김우진, 이주호, 최정우, 박정현, 유동우, 이정원, 이형근, 최하진, 한재혁, 권민준, 이동근, 김시준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롬입니다. 김은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현규, 손민수, 김규종, 최지원, 장석준, 황선태, 권기량, 최민혁, 조현우, 권윤성 선수가 나섭니다. 네, KCC에 비해서 DB의 라인업이 상당히 간소한데 네네. 네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라인업을 읽을 때 굉장히 압박감을 받으면서 읽었거든요. 자, 그런데 DB의 라인업이 나올 때 아, 속으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 대회는 최대 20명까지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KCC는 많은 선수를 등록을 한 모습이고 DB는 그에 반면 또 적은 수지만 또 그 사이에서 좋은 조직력 보여주겠죠. 자, 라인업이 선발 선수 출전 라인업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지만 저 라인업이 다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빠지는 선수들도 있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선수들이 이렇게 중계방송을 할 때 다 이름이 불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자기 이름이 한번 불리는지 지켜보는 것도 선수들에게 재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름을 최대한 많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주 KCC와 원주 DB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U, 10, 11, 12 그리고 15회 순서대로 중계방송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CC가 앞서서 삼성과의 4경기를 치렀는데 4경기 모두 전패했습니다. 네, 삼성이 워낙 좋은 기량을 가지고 네네. 있는 팀이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는 아깝겠지만 이번 경기 DB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첫 승을 또 기록을 해야 되는 KCC의 상황입니다. 자, 아무리 뭐 즐기는 농구다 하지만 어차피 경영 스포츠에는 승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기는 습관이라고 그러죠. 선수들이 그렇죠. 계속 이기다 보면 이런 경기에서도 이기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려운 경기에서도 네. 이길 수 있는 습관이 들기 때문에 이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슈팅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올라가고 두 명 사이, 세 명 사이에서도 비집고 들어가면서 자신감 있게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 이러한 KB 유소년 리그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DB에는 저희가 문경 대회 때 만나봤던 선수들이 있는데 최지원 선수라고 이제 게임을 조율하는 이 선수가 좀 눈에 띄는 선수예요. 그렇죠. 최지원 선수가 상당히 신장은 작습니다만 네. 조율도 잘하고 레이업이나 뭐 미들슛 상당히 정확한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최지원 선수의 활약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에마도 최민혁 선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큰 신장을 앞세워서 리바운드를 좀 잘 따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네. 선발 명단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읽어드린 명단은 등록된 명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각 팀의 등록된 명단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선수가 출전을 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해설과 캐스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앞선 삼성과의 경기를 좀 보다 보니까 KCC가 좀 승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큰 점수 차로 KCC가 뒤지다 보니까 네. 관중석에서도 KCC를 응원해주는 어떤 환호성과 탄성들이 박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KCC 선수들이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DB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DB도 오늘 이제 이번 대회 첫 경기이긴 하거든요. 네네. 감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서 굉장히 좋은 장면인데요. 양팀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나란히 정렬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이제 남기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결국 남는 건 사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추후에 지켜봤을 때 저런 사진도 남는 거고 저희가 네. 중계방송 해드리는 이 방송도 남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나 농구 좀 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방송을 또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저 운동할 때도 어렸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갑자기 신세한탄을 좀 하셨던
김재호 캐스터였는데 아, 요즘에 좀 신세 한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나중에 네. 또 보면 기분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오늘 KBL 유소년 대회에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되겠는데요. 화면 왼쪽이 원주 DB, 오른쪽이 전주 KCC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함성이 엄청나네요. 네, 아무래도 KCC는 네. 오전에 경기를 치렀고 오후에 또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 몸 상태는 많이 풀렸을 것 같고 네, 네. KCC가 아쉬웠던 점이 경기 초반에 실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DB가 따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하지만 임태준이 잘라냈습니다. 자, 앞서도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인데 자, 공을 킵한 이후에 선수들의 패스를 통해서 앞쪽으로 좀 펼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뺏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KCC 네. 공격 장면에서 박하 선수가 드리블하는 장면에서 뺏겼고 지금 이 선수죠. 최지원 선수의 패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패스를 잘 찔러 넣어줬던 최지원이었습니다. 아 정말 최지원 선수가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최민혁 선수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자유투 1구는 빗나갔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언급드렸던 좀 눈여겨볼 선수 최지원 선수와 최민혁 선수가 모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네요.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볼은 어디로? 네 지금 네 볼 경합이 치열합니다. 최민혁이 잡았고요. 드리블을 했습니다만 본인 볼을 만들지 못했죠. 네 유로스텝에 이어서 선취점을 가져가는 원주 DB입니다. 손민수. 손민수가 DB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지원 선수와 최민혁 선수도 있지만 손민수 선수도 굉장히 득점력에 가세를 해주거든요. 오호! 자 박하가 그대로 응수합니다. 사실 오전에 있던 경기에서 박하 선수가 네네. 자유투로 득점을 많이 올렸긴 했습니다만 필드골은 없었거든요. 네.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 네. 경기 초반에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선 자 지금 돌파하는 장면이죠. 지금 모션이 굉장히 좋아요. 유로스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 자 박하 선수도 균형을 잃었지만 골을 끝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자유투 2구인데요. 2구도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올렸습니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만 KCC가 따냈어요. 네, 박하가 갑니다. 오! 네. 스피드 무브 도중에서 균형을 좀 잃었는데요. 굉장히 스피드가 좋아요. 선수들 네. 경기 초반에 몸을 사리지 않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민혁 선수가 살짝 걸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턴오버 나왔고요. 사실 오전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KCC가 턴오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저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플레이를 쌓아가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소년 경기는 전후반을 나눠서 12분씩 펼쳐지겠고요. 팀 파울은 8개째부터 자유투가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오우. 네, 황선태 선수의 득점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올려놨고요. 지금은 네 드리블이 좀 길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턴오버가 나오는데요.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최지원. 최지원이에요. 최지원 득점. 역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지원입니다. 자 순식간에 스코어가 6대2까지 벌어졌습니다. KCC는 경기 초반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본인만의 플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아 지금도 턴오버가 나왔네요. 또 뺏겼습니다. 안쪽으로 길게 넣어줬고요. 끝까지 따라갔는데요.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깔끔하게 올려놓는 전성태. 황선태 선수였죠. 자 스코어가 8대2입니다. 초반에 점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선수들의 좀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CC도 따라가는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박하 선수가 돌파를 했는데요. 최지원의 패스 굉장히 좋아요. 네 어시스트 하나 정립하는 최지원입니다. 손민수의 득점. KCC의 수비가 저런 빠른 공격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하가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 있고요. 직접 돌파하다가 둘러싸였어요. 자, 헬드볼 선언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KCC의 볼이 되죠. 박하 선수 굉장히 볼 드리블링도 좋고, 네, 패스 연결도 좋습니다만 약간 타이밍이 느린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크로스오버로 빠져나왔습니다. 롱패스 한 번에 연결됐고요. 최민혁이 메이드하지 못했습니다. 임태준이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DB의 공이 선언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뭔가 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DB의 볼이 연결됐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이지만 최지현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지금도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패스를 넣어주니까 KCC 수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소 무리하게 돌파를 해봤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하 선수도 지금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면서 잘 풀리지, 네,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동근 선수가 들어오고요. 7번에 임태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동근 선수도 굉장히 신장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 밑에서 힘을 보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12-2. 자, 돌파하는데요. 올려놨습니다.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DB가 따냈어요. 손민수 한 손으로. 최민혁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최민혁 선수가, 네, 약간 공이 나올 것 같자 한숨을 한번 쉬어봤거든요. 그렇죠. 푸념이 들렸습니다. 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기뻐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세 번의 도전 만에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박하 선에서 공격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대로 드라이빙.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지금 전장면이었죠. 네, 최민혁의 리바운드 한 번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 번 여기서 이 장면이었죠. 여기서 네, 탄식을 한번 했었거든요. 라고 탄식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박하 선수의 자유투가 되겠습니다. 박하 선수, 네, 유니폼 안쪽에 굉장히 유명 브랜드를 입었는데, 네네네, 멋집니다. 네, 너무 노출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옷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은액이 됐네요. 또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유투를 깨끗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KCC는 이렇게 자유투를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점수차를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가는데요. 조현우가 힘으로 밀러 들어갔습니다만. 자, 이동근 리바운드 앞쪽으로 패스 받았습니다. 오른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KCC가 분위기를 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정원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다소 먼 거리인데요. 에어볼 빼줍니다. 권기량 안쪽으로 투입. 굴절됐지만 다시 한번 긁어냈습니다. 지금 KCC 수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박하 가는데요. 박하 선수입니다. 레이어. 자, 노마크 레이어를 놓쳤습니다. 아쉽네요. 다소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올라가는데요. 뱅크샷 깔끔하네요. 김현규의 득점. 자, KCC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번 끊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굉장히 유기적인 속공 장면이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뛰어갔습니다만 드리블 이후에 레이업이 상당히 좋았고, 이 장면은 또 김영규 선수의 깔끔한 백크샷.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쉽게 박하 선수가 노마크 레이업을 놓쳤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경기가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KCC 입장에서는 이런 노마크 찬스, 자유투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넣어줘야 점수차를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저렇게 이지샷을 놓치다 보면 상대편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 팀의 기회는 살리고 상대팀의 기회는 막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KCC의 볼로 경기에 다시 속게 되겠습니다. 자, 다소 신장에서 조금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거침없이 들어가네요. 박하 선수가 작전 타임 이후에 약간 네. 발놀림이 가벼워졌습니다. 패턴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자, 볼 뺏기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박하 선수가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자주 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 볼터치가 아쉬우면서 계속해서 턴오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 어떤 농구의 하나의 전술로 또 탄생을 했잖아요. 아이솔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그 팀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박하 선수가 네. 지금 안쪽으로 잘 패스해줬네요. 여기서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직까지 양 팀은 팀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울은 양 팀이 두 개씩 범하고 있습니다. KCC의 공격. 또 유소년 농구는 8개부터 자유투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자,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시 DB가 골 밑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가 좋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침착하게 내줬습니다. 권기량 드라이빙! 올려놓는데요. 백보드 옆부분에 맞았습니다. 김영규가 다시 내줬고요. 권기량 미들 점퍼! 자, 백보드 옆 미스를 다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좌우를 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린 선수들이 펼치는 농구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블락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네. 슛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긁어냅니다. 이정훈의 터치 빠르게 가는데요. 노마크 찬스예요. 이동근. 이동근의 레이업을 또 놓쳤어요. 백크샷!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찬스가 벌써 아쉽네요. 그렇죠. 아웃넘버 상황. 자, 반칙으로 끌어냈습니다. 지금은 파울로 잘 끌어냈죠. 네, 이번에 김우진이 파울로 끌어냈고요. 자, 김우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반칙이 4개입니다. 지금 전반전 반칙이 팀 파울이 되겠는데 모두 김우진 선수가 범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줘야겠죠. 또 선수도 이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경기 초반에 4반칙을 당하게 되면 5반칙이면 또 퇴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파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자유투 1구는 실패했습니다. 2구 역시 실패. 리바운드 싸움 KCC가 가져갑니다. 이정원, 다리 빠른 이정원의 직접 돌파. 오른손 레이업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과정은 좋았습니다만 끝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하네요. 네, 악착같이 따라붙었던 박한데요. 자, 지금 이렇게 레이업 이지 찬스를 놓쳤다 보니까 세 번을 놓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코어가 16대 12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뭐 항상 가정이죠, 그런 건. 그렇죠. 자, 그래도 아쉬운 찬스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김규동, 김규정이 패스 페인트 이후에 돌아섰어요.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자, 유종호 선수의 심장 폭행 드리블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과의 경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우 선수는 아직까지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보여요. 그렇죠. 신장은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드리블에서 좀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자, 안쪽 투입. 지금 패스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규종이 안쪽으로. 김현기의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둘러싸였고요. 내줬습니다. 미들 점퍼. KCC는 리바운드를 따내야 돼요. 자, 김규종이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주고 있습니다. 안 들어갔는데요. 유동호 선수죠. 자, 유동호 선수가 잘 잡아서 하지만 상대편에게 패스를 건네고 말았네요. 자, 지금 리바운드 싸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 파울 선언됩니다. 김현규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김현규 선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파마를 예쁘게 해놨네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또 선수들이 실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얼굴도 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실내 스포츠 하는 선수들의 굉장히 장점이죠. 2구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터치는 어디로? 볼은 KCC 볼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KCC 선수들 마지막 기회 좀 더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내줬고요. 줄 곳을 찾는데요. 반칙 스러운 됐습니다. 자, 샤클락이 빠르게 안 멈추네요. 자, 20초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최정우. 아, 지금은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자, 가면서 넘어지고 맙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1초. 자, 멀리 던져봤는데요.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6-6으로 원주 DB가 앞서간 채 전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DB가 최지원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운영을 잘 해줬고 골 밑에서 쉬운 득점을 가져가면서 16점을 올렸습니다. 네네. KCC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경기 초반에 아쉬웠습니다만 후반에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게 드리블을 했습니다만 본인 볼을 만들지 못했죠. 네, 유로스텝에 이어서 선취점을 가져가는 원주 DB입니다. 손민수. 손민수가 DB의 첫 득점. 자, 최지원 선수와 최민혁 선수도 있지만 손민수 선수도 굉장히 득점력에 가세를 해주거든요. 오호! 박하가 그대로 응수합니다. 사실 오전에 황선. 자, 지금 돌파하는 장면이죠. 지금 모션이 굉장히 좋아요. 유로스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 자, 박하 선수도 자, 유소년 경기는 전후반을 나눠서 12분씩 펼쳐지겠고요. 팀 파울은 8개째부터 자유투가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황선태 선수의 득점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드리블이 좀 길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턴오버가 나오는데요.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최지원. 최지원이에요. 최지원 득점. 역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지원입니다. 자, 지금 박하 선수가 돌파를 했는데요. 최지원의 패스 굉장히 좋아요. 네, 어시스트 하나 정립하는 최지원입니다. 손민수의 득점. 자, 공격 리바운드. DB가 따냈어요. 손민수 한 손으로. 최민혁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최민혁 선수가 네. 약간 공이 나올 것 같자 한숨을 한번 쉬어봤거든요. 지금은 지금 전 장면이었죠. 네, 최민혁의 리바운드. 자,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DB의 공격으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최지현 선수가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최지현 선수 전반전에 어시스트를 3개나 기록을 하면서 공격을 네. 이끌고 있죠. 자, 킬패스였습니다. 자, 지금도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지금도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렇죠.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어시스트 3개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넘어온 패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뒤쪽에서 킬러 패스를 잘 넣어줬던 최지현 선수였고 지금도 패스가 좋았습니다. 지금 이걸 마무리해내지 못하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최지원. 저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황선태의 득점. 자, 황선태 선수 역시 전반에 4득점을 해줬거든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게 득점 올렸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들어가는데요. 자, 너무 많이 걸었는데요. 네. 일단 휘슬은 불리지 않았고 하지만 네. 임태진 선수가 공을 가지고 굉장히 네. 많이 걸었거든요. 네. 그만큼 급하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휘슬이 불리지 않은 것도 참 재밌네요. 바로 중계석 앞에였잖아요. 그렇죠. 다섯 발가량을 좀 들고 들어갔는데요. 최지원. 최지원. 엔드원입니다. 자, 세레머니까지. 자, 아주 귀엽습니다. 스타성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최지원 선수 부딪히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자,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서 잡았죠. 넷, 다섯, 여섯 발을 뛰었는데 어쨌든 마무리까지는 지었습니다. 네, 여기서 자 얼굴에 충돌이 있었는데도 아 팔로 얼굴을 휘 감았었는데 이겨내고 최지원 선수가 득점까지 성공해냈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는 실패했고요. 스코어는 20-6입니다. 네, 참 유소년 농구에서만 볼 수 있는 재밌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뭐 몇 년 전에 NBA 제임스 하든 선수도 그러니까 넉넉히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네. 하드는 논란이 좀 있었죠. 걸음걸이에 대해서. 네. 다시 빠르게 넘어갑니다. 최지원. 최지원. 최지원이 올려놨습니다. 직접 올라갔어요. 득점 성공. 자 코트를 휘저어놓고 있는 최지원입니다. 아 정말 저 작은 체구에서 농구 센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BQ라고 하죠. 그렇죠. 저렇게 선수들이 뭐 슛뿐만 아니라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 이게 모든 선수들에게 갖추어지지 않은 능력인데 그렇습니다. 최지원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 돌파하는데요. 자, 아, 살려냈습니다만 아, 아쉽게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네요. 라인을 밟고 말았어요. 자, 이동근 선수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아쉽게 좀 드리블이 좀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지원 선수 패스 내줬고요. 안쪽 투입! 아 리버스 레이업 네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은 좋았어요. 자, 손민수가 빠르게 빼냈고요. 스핀 모브 이후에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인 크로스가 나오네요. 자 이런 플레이는 조금 아쉬웠죠. 사실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우 선수와 방금 말씀해주셨던 이동근 선수는 네. 아 드리블이 약간은 서툴어 보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주말리그의 장점이 이게 3개월 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3개월 이후에 다른 리그 경기에서 다음 날의 리그 경기에서 만날 때 어떻게 발전을 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은 또 금방금방 늘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패스 넣어줬고요. 자 여기서도 반칙을 얻어내면서 투샷 주어집니다. 아, 지금도 엄청 빠른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최지원 선수가 네. 최민혁 선수한테 둘이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빠른 패스가 들어갔고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자유투 2구 이구 조금 길었습니다. 어 리바운드 따냈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최민혁이 다시 최민혁.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최민혁.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최민혁. 최민혁. 뒤쪽 내줬습니다. 이번에 최지원인데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아 KCC는 리바운드를 좀 따내줘야 돼요. 자 다시 최민혁. 최지원. 황선태. 최민혁. 들어가지 아, 않습니다.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최민혁. 이번엔 안쪽으로 왼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최민혁의 리바운드가 엄청납니다. 공격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 돌파! 아직 길고 어허! 최지원이 해결합니다. 결국 마무리는 최지원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고 길었던 DB의 공격 최지원이 마무리 득점을 올렸습니다. 어 지금 슛을 몇 개를 시도했는지 세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거의 한 10번 정도는 시도한 것 같았거든요. 자 오늘 들어서 가장 흥분했습니다. 정말 끈기의 득점을 보여줬던 DB였습니다. 아, 최지원의 참질로 공을 뺏어냈습니다. 최지원 빠르게 달리는데요. 최지원 자, 또 저렇게 조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블 미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자, 한 명 벗겨내고 왼손 레이업. 지금 크로스오버 드리블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이용해서 또 들어갔거든요. 저런 게 BQ죠. 그렇죠. 자, 밀고 들어갑니다. 아, 트래블링 아 더블 드리블이 선언됐군요. 지금은 드디어 선언됐습니다. 네. 아, 약간 임태준 선수가 상습범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근데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판도 반칙을 불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그 에피소드인데요. 자 DB의 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김현규가 패스를 넣겠습니다. 손민수 자 DB 선수들의 조준경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컷 인플레이
자, 막아내는 과정에서 자, 오펜스 파울이군요. 최민혁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동근이 공을 차지할 때 아, 지금 공을 놓친 이후에 팔을 약간 더 사용하면서 반칙이 네.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태준 안쪽으로 투입! 잘 연결됐습니다. 다카 다카의 슛이 올라갈 때 반칙 선언됩니다. 다카가 자유투 투샷을 얻어냅니다. 자, 박하가 자유투를 던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골밑 돌파를 시도를 하기 때문에 박하 네. 선수가 파울을 많이 얻어내는 상황이죠. 자, 다음은 깨끗하게 성공시켜줘야겠습니다. 자유투 1구! 아쉽게 빗나갑니다. 박하는 응원 소리가 크면 자유투가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26-6. 20점 아, 차이가 나고 있고요. 표정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챔력이 리바운드. 오늘 챔력 선수가 리바운드를 몇 개를 하는지 지금 궁금해집니다. 손민수 방향전환 오른손 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채민혁 공격 리바운드. 미들점퍼 올라갔는데요. 길었어요. 해결해줍니다. 정석준. 자, 장석준 선수에게 슛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축구에서는 뭐 슈터링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땡큐죠. 네. 김영규와 박하의 1-1 매치.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크리를 선다는 게 네. 그대로 몸으로 밀어버리고 말았죠. 자, 임태준 선수의 오펜스 파울인데 네. 네. 아,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오우. 지금은 좀 통증이 있겠는데요. 얼굴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드라이빙 득점 성공시킵니다. 장석준. 스코어는 28-6. 자, 지금 보면은 스피드를 좀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스크린은 저렇게 점프를 하면서 서기보다는 네. 제자리에서 서야죠. 그렇죠. 스크린을 선 이후에 움직이게 되면 반칙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점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돌파! 레이업 시도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채민혁이 앞쪽으로 길게 김현규! 김현규의 레이업 성공합니다! DB는 기본기가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32-6. 계속해서 스코어 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CC도 득점에 좀 가세를 해줘야겠는데요. 박하가 패턴 플레이를 지시합니다. 자, 스크린 세우고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임태준 선수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가 더 적극적으로 들러붙어 줬어야 돼요. 그렇죠. 자, KCC가 대거 선수 교체를 했거든요. 자, 윤재민, 최정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호! 자, 리버스 레이업 시도해봤지만 못 미쳤습니다. 박하! 자, 여기서 다시 라인 크로스입니다. 자,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드리블이 길 때가 좀 몇 번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박하 선수가 본인이 저렇게 플레이를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주변 동료를 이용하는 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B는 박하 선수가 저렇게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하 선수가 주변 동료들을 이용한 이후에 이제 본인의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김현규가 볼을 따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남은 시간은 2분여 초가 남아있고요. 거침없이 돌파했습니다. 오랜만에 KCC가 네.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박하 선수가 다시 한번 패턴 지시했고요.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소 터프샷이 많아 보입니다. 장석준 안쪽 투입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KCC가 볼 따냈습니다. 자, 이럴 때 패스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무조건 돌진하다가는 공을 뺏기기 쉽상입니다. 박하 미들점퍼 뱅크샷으로 연결됐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쪽 투입!
커딩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어허.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황선태. 지금도 황선태 선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볼을 회전해주면서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DB 선수들의 조직력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패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긁어냈어요. 조현우가 긁어내서 단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박하 선수가 붙어졌죠. 네, 박하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 레이업 장면이었고요. 잘 돌려놨었죠. 네. 조현우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자, 선수들이 몸풀 때 보면 자유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2구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 KCC는 승부는 좀 어느 정도 기울었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쳐줘야겠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사운드 됐습니다. 네, 지금 훈훈한 모습이 네. 네, 연출이 됐습니다. 김영규 선수가 파울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아, 내가 파울을 했다. 네. 이런 제스처를 취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흔들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서로 괜찮다고 또 이렇게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스포츠맨십이 그렇죠. 이 KBL 유소년 주말리그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죠. 자, 선수들이 뭐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이제 40여초 안쪽 투입. 지금도 커딩 플레이인데요. 자,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만 끝까지 공격 리바운드 박하가 따냈습니다. 또 끊어냈어요. 자, 걸렸는데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 됐습니다. 자, 조현우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반칙으로 물러나야 됐습니다. 김우진 선수 전반에만 좀 파울이 4개였잖아요. 그렇죠. 전반전에 파울 4개를 범하면서 플레이에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백하게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현우 선수의 자유투 지켜보겠습니다. 1구 깨끗합니다. 스코어는 36대7. 29.6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2구 역시 들어갑니다. 37대7. 스코어는 30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박하 안쪽. 하지만 패스가 다소 높았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박하 선수의 공격에 집중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패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패스 세기가 약간 아쉬웠네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10초 남아 있고요. 그래도 연결해 줍니다. 한쪽으로 너무 수비가 쏠리다 보니까 쉽게 네. 실점하는 모습이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흘렀고요. 자, 그래도 끝까지 박하 선수가 공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주 DB가 전주 KCC에게 39대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DB가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면서 이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 KCC는 박하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만 약간은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터뷰 이제 수훈 선수로 최지원 선수를 좀 먼저 만나볼 건데요. 자, 최지원 선수의 오늘 플레이 정말 어린 선수라고 보기 힘든 패스 센스를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BQ가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어떻게 본인을 평가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지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자, 최지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최지원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번 문경에서 보고 이번에 또 보는데 네. 오늘 먼저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KCC 상대로 이렇게 큰 점수차로 이겨서 너무 좋아요. 자, 문경에서 제가 그때 플레이를 봤을 때도 네.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실력이 더 많이 늘었어요. 아, 네. 자,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을 준비를 했나요? 슛도 좀 더 많이 쌓고 네. 그 이후부터 더 열심히 연습을 더 임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대회에서 이제 주말리그가 열렸잖아요. 네. 주말리그에 자신의 목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왔죠? 일단 네. 팀 위해서 우승이고요. 네.
득점 많이 해서 같이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 아, 지금 또 팀 동료들이 뒤에 또 많이 맞았는데요. 자, 팀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뛰어 우승을 목표로 달려가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우리 팀 동료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KBL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더 힘내서 우승하고 가자. 자, 우승하고 가자라고 이제 말했는데 동료분들도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자, 원주 DB. 자, 그렇다면은 최지원 선수가 원주 DB 하면 모든 선수들이 화이팅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최지원 선수가 먼저 원주 DB 화이팅!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 대회 고맙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DB의 최지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못했죠. 저희는 잠시 후에 네, 유로스텝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취점을 가져가는 원주 DB입니다. 손민수. 손민수가 DB의 첫 득점. 자, 최지원 선수와 최민혁 선수도 있지만 손민수 선수